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양약품을 함께 살펴볼 AP 투자연구소의 이세원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일양약품은 2.4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거래량은 39만 5천 주로 전일 거래량의 70%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거래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가격만 좀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일양약품은 이제 의약품의 제조 판매 회사가 되겠고,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던 주가는 결과적으로 그 부분들이 실패를 하게 되면서 기대감에 올라갔던 주가가 현재 바닥권까지 원래 수준대로 다 내려와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양약품의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면, 물론 이제 기대감이 좀 더해져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상승한 요소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3천억대 정도의 안정적인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 이 매출액적인 부분들도 점차 조금씩 증가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적인 부분이나 순이익적인 측면 또한 매년 이제 흑자 경영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점차 증가하는 이런 이제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메리트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양약품이 최근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유입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는데, 일각에서 나온 내용으로는 결국에 이제 종근당의 판매 중지 처분이 일양약품의 반사이익이 된다라는 점에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일양약품의 거래량이 크게 발생되는 그런 이제 이유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도 그렇게 또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종근당의 이제 판매 중지 처분이 일양약품에 반사이익을 줄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사실 종근당의 전체 매출 가운데 그 판매 중지 처분 받은 게 그렇게 비중이 크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9개 품목인데 9개 품목의 정지를 받았는데, 그게 전체 매출에서 종근당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고, 그리고 그 9개 품목을 다 일양약품이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뭐 제약사들은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 정도 뭐 이렇게 좀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마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좀 기대 심리가 과도하게 좀 반영된 그런 이제 부분들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일양약품의 전체적인 기술적 흐름은 역배열 하락 추세입니다.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갈수록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장기적으로 보면 볼수록 굉장히 좀 부담될 수밖에 없는 주가의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주가의 위치가 이전에 기대감이 쌓이기 전 수준으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향 기조 자체는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보통 이 역배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어찌 보면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은 형태 속에서 이런 굉장히 오랜 기간의 좀 조정 흐름들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때문에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가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뭔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풀어보거나, 아니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일정이나 이슈 속에서 그런 기대감을 안고 뭔가 대응의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 부분들, 종근당 이슈 때문에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온 부분들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야 뭐 어떤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올라왔던 간에, 이 종목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매수세가 강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이 측면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올라가면서 거래량 많이 터지고, 하락 횡보 거래 없고 다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부분들로 봐서는 뭔가 이 종목이 다시 바닥권에서 수급이 좀 유입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또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영향이나 뭐 제약바이오주들의 하락 흐름 속에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크게 유발되지 않고 가격만 좀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주가는 떨어졌지만, 이전에 이 상승을 이끌었던 이런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탈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고, 현재 5일선이 깨졌어요. 어제 5일선이 깨졌고 오늘 지금 1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기적인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5일선과 하나는 11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종목을 대응할 때는 5일선이 이탈되면 일부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11선 깨지면은 정리를 한다. 이게 제가 보는 급등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응 전략이거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그래서 이 종목을 뭐 수익 구간이다 그러면 5일선 이탈하면 일부 정리하고 11선 이탈 안 하면 11선 이탈 전까지 나머지 종목은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하락을 했지만 거래량적인 부분에서 크게 이탈이 없다라는 점에서 재차 이 종목이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여지는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1선의 지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1선이 만약에 종가상으로 이 11선도 만약에 깨버린다면 중요한 건 거래량도 있고 수급도 있는데 거래량도 들어와 있고 뭔가 이제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온 흔적은 있는데 11선이 깨지는 순간 탄력이 둔화되면서 조정 기간과 과정이 굉장히 또 많이 소요될 수 있어요. 조정과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오랜 기간 소요될 수 있는 거죠. 이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전에 사전 작업, 바닥을 찍고 다지고 돌리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듯이 다시 한 번 더 이 흐름, 5일선, 11선이 살아있는 동안에 슈팅이 나온다면 다행인데 11선을 또 깨고 내려가 버린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또 시간과 과정 속에서 바닥을 또 다져야 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지루하게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려면 적어도 내일 오늘 11선에서 지지를 받았고 내일 이 11선 근처에서 무조건 반등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11선에서 여기서 반등을 만들어 가야 되고 이 반등을 못 만들어 내면 거래량도 있고 뭔가 들어온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흔적은 있는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 둔화되면서 생각보다 또 조정이나 과정들 바닥을 만드는 시간들이 굉장히 또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선 지지 여부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갭은 좀 메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항상 갭은 뭐 메워 간다. 물론 종목마다 사정이 틀리고 재료도 틀리고 뭐 다 틀리지만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한 10개 중에 7, 8개는 저는 거의 갭은 메운다라고 봐요. 그랬을 때 일양약품이 뭐 실적이 없이 이런 종목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이슈들. 이 회사가 솔직히 코로나19 치료제는 실패했지만 이 슈팩트가 러시아에서 1차 치료제, 백혈병 1차 치료제로서 이 품목허가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팜에서 그렇게 준비 올해 중에 그걸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혹시라도 그게 언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올해 안에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품목허가를 받는다거나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일양약품의 주가를 또 강하게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호재성 이슈도 가지고 있는 거죠. 드러나지 않고 한동안 이제 잊혀져 가고 있을 뿐이지 그런 이슈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궁극적으로는 이 갭은 좀 메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대 가면 이제 5만원 정도까지 이거는 이제 거의 불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갭을 메우는 가격 5만원은 뭐 시간이 지나도 거의 불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상승폭을 좀 더 키워간다거나 추가적인 상승을 또 보인다면은 한 5만원 정도까지도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종목을 밑에서부터 끌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또 위에서부터 들고 있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뭔가 이제 들고 있는 분들과 또는 수익 나는 분들의 대응이 당연히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물려 있는 분들과 수익 나는 분들의 대응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수익 나는 분들은 이제 5일선 이탈하면 일부 조정 나머지는 11선 이탈하면 나머지도 현금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려오게 되면 그때 상황 봐서 또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잡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은 이번 상승을 통해서 어찌됐던 이 5만원을 좀 터치해 주기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흐름 속에서 만약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도달한다면 점진적으로 좀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대응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의 하락과 오늘의 하락은 시장 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뭐 조정이라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뭔가 일양약품의 악재가 동반돼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11선을 좀 잘 지켜
시켰기 때문에 내일 이 구간에서 다시 좀 돌려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발산되는지도 꼭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일양약품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지난주 금요일은 두 종목이 추천이 나갔었습니다. 추천이 나갔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